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전기로 HQ DMF 시리즈입니다. 최고 1000도씨까지의 고온 실험이 가능하며, 단열재인 세라믹 화이버는 진공성형으로 제작하여 내구성 및 보온성이 좋고 고온 도달 시간이 빠릅니다. HQ DMF 시리즈는 내부 용량에 따라 3L, 4.5L, 14L로 나눠집니다. 다음의 표는 각 용량별 사양을 비교한 표이며 표를 참고하여 샘플의 양및 사용 환경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기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입니다. 3L, 4.5L는 일반 콘센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14L는 4.7kW의 고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전반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형태도 다릅니다. 본체의 우측 하단에는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환기와 가열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배기구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실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중으로 구성된 도어와 온도 및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은 총 4개의 LED와 2개의 표시부, 6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4개의 LED는 런, 히터 출력, 타이머 작동, 오토 튜닝을 표시합니다. 2개의 표시부는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 설정 시간 및 잔여 시간을 표시합니다. 6개의 버튼은 자리 이동, 설정치 감소, 설정치 증가, 설정, 오토 튜닝 및 디스플레이 전환, 런, 스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열에 강한 세라믹 블럭으로 제작되었으며, 고온에 강한 온도 센서를 장착하였습니다. 본체의 상단에 있는 배기구를 열어줍니다. 배기구를 닫고 가동하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공기 팽창으로 인해 설정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배기구를 열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전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통해 온도와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온도 설정을 위해 SET 버튼을 눌러줍니다. 좌측의 표시부에 TEMP라는 디지털 문자가 나타나고 우측의 표시부에 설정할 온도가 표시됩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후 SET 버튼을 눌러주면 타이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의 표시부에 HHMM이라는 디지털 문자가 나타나고, 우측의 표시부에는 설정할 시간이 표시됩니다. HHMM은 두 자리의 시간과 두 자리의 분을 의미하며,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만일 타이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0시 0분으로 입력합니다. 이 경우 스탑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동을 합니다. 타이머는 설정된 온도에 도달시 작동하여 설정 시간만큼 가동되고 설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로의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제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런 스탑 버튼을 눌러줍니다. 런과 히트 타이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타이머까지 총 3가지 LED가 점등됩니다. 초기에 타이머 LED는 점등, 점멸을 반복하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점등 설정 시간이 지나면 전멸합니다.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히트 LED가 점등, 전멸을 반복하며 온도를 유지합니다. 가동이 종료되면 내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 후 도어를 열어 샘플을 확인합니다. 가동 중 그리고 가동 종료 후 내부 열기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샘플의 경우 샘플에 불이 붙게 되면 화재 위험 및 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에 가열 시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히터 및 온도 센서가 부식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기로 HQ DMF 시리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